VR 오디세이 문재인 편입니다. 환영합니다. 지금부터 문재인 후보의 관심 지역으로 출발하겠습니다. 하하하, 볼까요? 먼저 부산 사상 지역입니다. 개표율 15.8%, 45.1%로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. 경남 김해입니다. 개표율 30.7%, 1위는 문재인 후보 43.9%로 앞서고 있습니다. 이번엔 기대됩니다. 제주 서귀포 지역입니다. 개표율 21.5%, 1위 48.5%로 문재인 후보입니다. 2위는 안철수 후보입니다. 서울 용산입니다. 개표율 36.1%, 36.7%로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. 아, 떨립니다. 대구 서구입니다. 개표율 41.3%, 1위는 54.9%로 홍준표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. 광주 서구입니다. 개표율 16.9%, 문재인 후보가 58.8%로 앞서고 있습니다. 욕심나네요. 인천 강화 지역입니다. 개표율 52.4%, 1위는 42.8%로 홍준표 후보, 2위는 문재인 후보입니다. 충남 논산입니다. 개표율 24.8%, 42.3%로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. 강원 철원 지역입니다. 문재인 후보 대 홍준표 후보, 개표율 14.4%, 31.1%로 문재인 후보가 2위고 홍준표 후보가 31.2%로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. 강원 정선 지역입니다. 문재인 후보 대 홍준표 후보 35.2% 대 34.1%로 홍준표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. 강원 화천 지역입니다. 개표율은 23.9% 진행된 가운데 문재인 후보가 31.1%로 앞서고 있습니다. 충북 보은 지역입니다. 개표율 51.7%로 반을 넘기고 있습니다. 문재인 후보 33.8%로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. 충남 부여 지역입니다. 개표율 43%, 문재인 후보 대 홍준표 후보 31.9%로 역시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. 경기 과천입니다. 개표율 2.4%, 문재인 후보 대 홍준표 후보 36.2%로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. 부산 영도 지역입니다. 개표율 24.9%, 문재인 후보 대 홍준표 후보 36.6%로 근소한 차이로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. 강원 홍천입니다. 개표율 10.4%, 홍준표 후보가 34%로 앞서고 있습니다. 충남 금산 지역입니다. 개표율 29.5%, 문재인 후보 대 홍준표 후보 32.3%로 홍준표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. 울산 울주입니다. 개표율 25.7%, 33.7%로 홍준표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. 청와대 빅매치 실시간 개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. 네, 문재인 후보가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. 38.7%. 자, 계속 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네, 실시간 개표 상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도 문재인 후보가 11,600여 표를 더 가져와서 차를 벌리고 있습니다. 네, 전국의 실시간 득표 상황 알아봅니다. 지금 현재 문재인 후보가 5,026표를 가져왔습니다. 계속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. 개표되고 있는 상황 0.1%가 늘었는데요. 개표 진행률 자 7,800여 표, 문재인 후보가 차를 점점 더 벌이고 있습니다. 네, 실시간 득표 상황입니다. 이번에는 역시 문재인 후보 7,821표 더 가져오면서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.
개표는 20.3%, 다시 0.1%가 더 진행됐습니다. 이번에도 문재인 후보가 6,100여 표를 더 가져오면서 격차를 벌이고 있습니다. 네, 전국의 실시간 득표 상황. 문재인 후보가 2,699표를 가져왔습니다. 앞서고 있습니다.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표 상황입니다. 20.3% 개표가 진행된 건데 이번에 다시 4,900여 표 문재인 후보가 추가 획득했습니다.